내 자신이 누구냐 하는 것을, 내가 왜 존재하느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왜 우리 유전자는 정말 뜻에, 의미에 반응하기 때문에 내 자신의 존재 그 자체에 의미가 없으면 사람들은 자꾸 죽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냐를 모를 때는 진짜 죽으려고 그랬어요. 빨리 죽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라고 생각해서 참, 그래서 참 우리 어머니를 정말 힘들게 했어요. 자꾸 아들이 죽는다고 하니까. 그 실제로 저는 실천에 옮겼어요. 내가 지금 곧 죽을 텐데 이발은 해서 뭐해? 그래서 머리를 안 깎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될게? 막 이렇게 길었어. 그때는 대학생들 머리가 다 짧았을 때. 네. 저 혼자서 연세대학에서. 네. 좀 저는 내 생각이 옳다. 그러면 한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때 연세대학에서 제가 베토벤이라는 별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참 그러다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있다. 그 의미를 발견하고부터는 참 그때는 뭐 옷도 안 갈아입고 운동화도 그냥 바로 안 신고 접어서 신고 뭐 죽을 건데 뭐 그러니까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 이발하는 것도 의미 없고 목욕하는 것도 의미 없고. 그랬어요, 제가. 그러다가 참 하루에 목욕을 하루에 샤워를 두세 번씩 하는 사람이 됐으니 놀랍죠. 자, 그래서 역사가 중요하다. 우리는 우리 인간의 역사를 알아야 된다. 왜 우리가 이 생지옥에 창조되었으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살아가도록 돼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많은 역사적인 인물들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탄생한 사람들이 아담과 이브라는 그 두 부부가 탄생합니다. 그 두 부부는 어떻게 죄를 짓게 되고 조건적인 사랑이 옳다는 잘못된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었느냐. 그것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천천히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담과 이브가 자녀들을 낳기 시작합니다. 시작하는데 많은 자녀를 낳았어요. 그 중에 이제 가인이라는 아들이 있고 또 그 동생 아벨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가인과 아벨이 또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같은 역사가 반복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가인은 조건적 사랑이 옳다라고 주장하게 되었고 아벨은 아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옳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을 보면 이 세상 역사는 결국 가인과 아벨의 역사가 자꾸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적 사랑을 주장하는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죽이면서 항상 이 조건적 사랑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권력을 쥐고 계속 무조건적 사랑의 생각, 하나님의 사랑을 퍼뜨리는 이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역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현대의학은 조건적 사랑을 옳다고 하는 철학 속에 그 사상에 있는 의학입니다. 왜 그래요? 자, 암이 생겼다. 그러면 금방 무슨 생각하는 거죠? 이 암을 죽여야 된다. 그렇죠? 그게 조건적 생각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조건적 사랑의 생각은 이 세상의 모든 사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트는 뭐예요? 암을 내가 죽이자는 게 아니라 그 뭐예요? 자, 암은 그냥 가만 놔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면 암은 저절로 어떻게 회개를 해가지고 정상세포로 정상세포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돌아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는데 그것도 T세포가 암세포를 미워서 죽이는 게 아닙니다. 이 암 연구를 깊이 해보면 철저히 뉴스타트는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사상이에요. 그럼 박사님, T세포 유전자가 켜지면 암세포를 죽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는 이유가 무작정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이 암 뉴스타트를 잘하면 암세포들이 T세포 보고 우리는 전혀 이 사람 몸 안에서 살 의미가 없으니까 죽여달라는 요청을 해서 죽여줘요. 네, 그게 이제 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죠. 그렇죠? 저는 이 발표를 보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여기 보시면. 자, 요것이, 여기 보면 T세포, 그렇죠? T셀, 그렇죠? 요 세포는 무슨 세포? 네, cancer cell, 암세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는 누구에게나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기기 때문에, 매일매일 생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혈관 속에서는 이렇게 T세포와 이 암세포의 만남이 항상 있습니다. 이 T세포와 암세포가 이렇게 직접 만나면은 반드시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암세포는 반드시 T세포에게 자기의 신원을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암세포인데 이 암세포의 그 신분증, 주민등록증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를 T세포한테 보여주면 T세포가 착 스캔을 해요. 이게 스캔 기계죠. 여러분 그 신용카드 좀 어떻게 해요? 착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이 주민등록증을 스캔을 쫙 하면 이 T세포가 recognition이란 말은 인식한다는 말입니다. 인식. 그래서 T세포가 아하, 너는 암세포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돼 있어요. 인식. 그 인식이 되면 그런데 여기에 스캔 기계가 또 하나 더 있어. CD28이라는 이 스캔 기계가 또 하나 더 있는데 여기에는 아무런 그거를 제시하지 않아요, 암세포가.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암 환자의 경우입니다. 암 환자의 경우 이 면역력이 약할 때
뉴스타트를 하지 않을 때 또는 이 암 환자가 그냥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속상하고 예, 자꾸 이런 경우 그리고 건강식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하고 이럴 때에는 거기다가 자꾸 또 술 먹고 이렇게 환자 자신이 자기 몸을 해치고 있으면 T세포가 암세포를 죽여야 될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뉴스타트도 암세포가 내 몸 안에서 살아가야 될 의미가 없도록 만드는 게 중요해. 예. 네,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한다는 것은 암세포를 하여금, 야, 이 사람 몸 안에서 더 이상 살아가기 뭐예요? 힘들다. 내가 살아가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럴 때 암세포는 정상세포로 돌아가든가 또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재 상황은 암세포가 T세포에게 당당하게 나는 암세포다. 이거를 밝히는 과정만 일어납니다. 그러면 T세포는 너는 보니까 암세포구나. 너는 참 좋겠다. 나는 힘들다. 왜? 이분이 나를 정말 힘들게 한다. 내 유전자도 꺼버리고 뭐 이런 몸이 해롭다는 걸 알면서도 막 먹고 나는 죽을 지경이다. 너는 암세포야. 너는 참 좋겠다. 그럴 경우에는 암세포가 그냥 신분증만 보여주고 지나갑니다. 이 T세포가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시작했다. 야, 뇌파가 달라지고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로 변하고 이렇게 돼서 이제 T세포 유전자에 좋은 신호가 생명 신호가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 T세포가 이제 살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고 동시에 이 암세포는 산맛이 아니라 무슨 맛이요? 죽을 맛이지. 야, 이 사람이 어디 설악산에를 간다더니 이거 맨날 노래를 부르고 하하하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예, 몸에 나쁜 음식이란 건 절대로 안 들어오고 이거 물을 마시냐 맑은 공기가 들어오질 않냐. 이러니까 T세포 쪽에서는 살맛이 나는 거예요. 라고 암세포로서는 뭐예요? 이게 별로 자기에게는. 그래서 암세포는 나쁜 환경에서 이 정상세포가 변질되는 거예요. 왜? 나쁜 환경에서 일지라도 살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정상세포로서 살면 못 살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착한 아이가 깡패 속으로 들어가면 착하게 살 수가 뭐예요? 없어. 그냥 착하다가는 맨날 얻어 터질 뿐이야. 그래서 자기도 뭐예요? 깡다구를 부려서 같이 깡패가 돼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몸도 꼭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상세포가 여러분이 이 살아가는 생활 습관이라든가 특히 생각 이것을 부정적으로 할 때는 이 체내 환경이 아주 나빠지죠. 결국 생체 전자파의 파동이 나쁜 파동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악한 환경 속에서라도 죽지 않고 살기 위하여 할 수 없이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뉴스타트 환경이 되면 이 암세포가 이 스캔, CD28이라는 스캔 기계에
이 B7이라는 새로운 민원 서류를 제출합니다. 민원 서류. 그래서 민원 서류를 제출하면 이게 무슨 시그널, 시그널은 신호죠. T세포에게 무슨 신호가 되냐 하면은 액티베이션 신호가 된다. 액티베이션이란 말은 활성화가 되라는 신호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T세포가 죽을 맛이었으니까 유전자가 꺼져가지고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이 뉴스타트를 하게 되면 암세포 쪽에서 활성화하십시오 라는 민원 서류를 접수시킨다. 왜 활성화시키라고? 활성화되어서 나를, 이 암세포가 나를 좀 죽여 주십시오 하는 민원 신청서에게. 그러면 T세포가 어떻게 되냐면 T세포는 그래, 내가 볼 때도 네가 여기서 계속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 죽여달라는 말이 뭐예요? 그게 참 맞는 말이다. 그래서 이 유전자에서 이 암세포 죽이는 이런 물질들을 생산해서 암세포 속으로 넣어주면 암세포가 죽게 돼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 몸도 이게 무조건적 사랑의 원칙대로 창조가 돼 있어. 무조건 암세포가 생겨 무조건 T세포가 때 죽이고 이런 게 아니야. 다 뭐예요? 다 이유가 있어. 그래서 첫째는 암세포가 지독히 변질되어 있지 않다면 그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암세포 자체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도록도 해주고, 이 유전자 회복이 불가능할 만큼 유전자가 완전히 변질되어 있을 때는 암세포 자신이 뭐예요? 나를 그냥 죽여달라고 그렇게 이렇게 재촉을 하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암세포 자신이 자살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라틴 말로 아파토시스라고 부르는데 암세포 자신이 그냥 자살해버려요. 그래서 보면 그 과정도 현미경 그 동영상 과정인데 착착착착착 아주 조직적으로 죽어요. 그래가지고 그 죽은 암세포들을 해서 섭취한 원료를 가지고 정상적인 새로운 건강한 세포를 만들어내는 원료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몸은 아주 그냥 놀랍게 돼 있는 거예요. 예. 박수 치세요.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뉴스타트 사상은 무조건적 사랑의 의학이야. 현대의학은 뭐예요? 조건적 사랑의 의학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항상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사상이 지배적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대다수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배적.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뉴스타트 사상은 현대의학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처럼 결국 아벨이 핍박을 받아서 조건적 사랑을 주장하는 형 가인의 핍박을 받아서 죽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꾸 그래서 자꾸 이 하나님의 진리, 그 생명의 진리,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어받는 사람이, 바톤을 이어받는 사람들이 있지만 자꾸 이 세상은 그 사람들 죽여요.
이제 그런 것이 이 세상의 역사의 역사의 이면에 숨어 있는 그 원리입니다. 역사 원리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그 아벨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진리를 이어받은 사람이 이제 노아입니다. 노아. 그래서 이 노아도 결국은 자기 그 세상에 그 당시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어받은 사람은 노아의 가족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노아 홍수 얘기도 나중에 공부도 다시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왜 홍수가 나느냐? 여러분이 성경을 잘못 읽으시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놈의 노아 가족 이외에는 뭐예요? 이 순 몹쓸 놈들이니까 홍수를 내려보내가지고 다 뭐예요? 내가 썰어서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노아 가족만 남겨뒀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그 하나님은 뭐예요? 무조건적 하나님이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자세히 노아 홍수 얘기를 들여다보면 얘는 완전히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 얘기는 또 나중에 하겠고, 성경에는 막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다 사람들이 다 죽고 노아의 가족만 남아서 또 자손을 퍼뜨리기 시작하는데, 예.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상에 결국은 아무도 하나님을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의 진리를 생명의 진리를 찾는 사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세상에. 아시겠죠? 그래서 쭉 그런 역사가 이어져 내려오다가 없어져 버렸어. 하나님 큰일 났어.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겠는데.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은 조건적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만 이 세상에 남게 되어버렸어. 그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누구게? 이게 이제 성경의 역사입니다. 아무도 없어. 하나님을 따른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무조건적인 사랑이 옳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은 무엇으로? 성령으로, 정신님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믿는 하나님은 뭐예요? 그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안 들어. 사람들이 그 받아들이질 않아. 왜? 이 세상은 완전히 조건적 하나님만 믿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자, 그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이 세상이 완전히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만을 믿는 세상이 됐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사단의 세상이 되었고, 사단은 온갖 종류의 신들을, 그 신들을 우리가 잡신들이라고 그러죠. 그 잡신들을 만들어가지고, 다 조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각종 신들을 만들었어. 그래서 그 중에 제일 권위 있는 신이 이제 태양신이야. 태양이 신이다, 이거지. 그런데 또 태양신 종교 중에도 또 분파가 나뉘어. 그런데 본질은 똑같아. 다 뭐야? 조건적이야. 그런 신들을 그 당시에는 우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나무를 깎든지 무슨 뭐 흙으로 만들든지 뭐 이래 가지고 이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들의 신이시여 우리를 잘 봐 주세요. 그래 가지고 그 신 앞에 제사를 지내. 그 제사란 게 뭐예요? 인간이 그 신에게 뭐를 재물을 갖다 바치면 그 신이 그거를 받고 뭐예요? 그래 너희들 사업이 잘 되게 해주겠다. 이제 이런 철저히 조건적 사고 방식으로 온 세상은 바뀌었다, 변질됐다. 그 와중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뭐예요? 아니다. 그 말을 알아들은 사람이 누구게? 예? 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이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을 유대인들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예. 네. 아브라함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예. 네. 그 유대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저 멀리 그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죠?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사실 팔레스타인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 당시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 아브라함은 그 땅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아브라함은 저 한 천 몇백 킬로나 떨어져 있는 먼 곳에서 온 사람이야. 그래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사람이 뭐 받아? 을 받아. 왜? 저 멀리서 온,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고향 요새 말하면 이라기예요, 이라. 그래서 멀리서 온 놈이 지금 이 땅을 차지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이것들이 와가지고 뭐예요? 팔레스타인에서 제일 좋은 땅을 더 차지하니까 이게 열 받아 안 받아? 여러분 참 이게 세상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싸우고 있잖아. 이 싸움은 도저히 끝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볼 때 친노파, 비노파 싸움은 절대로 끝날 수가 없고, 예. 친박, 비박이 절대로 끝날 수가 없고, 이 사람들 생각이 다르니까. 계속 싸우잖아. 계속.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럼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 이 믿음의 조상이 됐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만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얘기가 성경에 쫙 나와 있어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 우상 숭배에 혐오를 느끼고 아 이거는 진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고 느끼기 시작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아시겠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그 이락 지역에 우르라는 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 우르라고 하는 지방은 이 문명이 가장 발달한
가장 발달하고 가장 사람들이 잘 살았어. 그 지역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이 데라입니다. 데라. 이 데라는 아주 부유하게 살고 있었어요. 이 데라에가 하는 사업은 뭐냐? 이 나무나 이런 걸 깎아가지고 이 우상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손질을 해가지고 나무 한 토막 이거 얼마 해? 그렇죠? 예, 이거 5천 원 주고 사가지고 신을 만들어 우상을 만들어 5천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 이처럼 돈 많이 남는 장사가 없어. 그런데 그 우상을 아무나 만들면 안 돼. 그렇죠. 그 신을 만드는데 어떻게 아무나 만들어. 그래서 이제 이 데라는 존경을 받고 아마 그게 아마 우상 만드는 공인 증서가 있었을 거예요. 아무나 만들면 권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독점 기업이야. 그래가지고 호화롭게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항상, 야, 우리 아버지 장사는 이거 순 뭐요? 이거 날강도다. 이런 걸 이제 아브라함이 보고 아는데, 웃기는 거야. 사람들이 그거를 뭐요? 5천만 원씩 주고 사가지고 가가지고,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막 빌고 하니까, 참, 저거 나무 토막 앞에서 뭐 하는 거냐. 이래서, 데라가, 좀 뭐예요? 허무함을 느꼈던 것 같아.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데라가 가족을 데리고 이 우르 지방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르에서 떠나서 서쪽으로 떠납니다. 떠나서 터키로 갑니다. 터키. 터키의 하란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하란. 그래서 하란이 성지순례할 때 하란도 들르잖아. 하란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가다가 사실 하나님이 데라 보고 가라 그래요. 어디로 가라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데라가 볼 때는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 이거는 너무나 역겨운 거 아니야. 자기 돈은 벌었지만은 이건 할 짓이 뭐예요? 아니라는 거. 데라를 제가 생각을 좀 해보니까 데라 기분을 제가 알겠어요. 뭐냐면 이상구도 약 주고 이렇게 치료하다 돈 막 벌었어. 이게 할 짓이 아니라서 하나님이 뭐예요? 가나안으로 가라. 그 말은 뭐예요? 뉴스타트로 가라. 그런데 데라는 그래 나는 이곳에서 살 수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우상 안 만들겠다. 나는 우상 숭배가 허무한 이거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 당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 맞아 죽어요. 맞아 죽어요. 예, 큰일 날 소리 한다. 예. 그러니까 그곳을 어떻게 해요? 떠날 수밖에 없어요. 떠나서 엉뚱한데 터키 하란에 가가지고 이 사람의 과거가 뭔지도 뭐예요? 모르는 사람들 틈에 살아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때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상은 만들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거짓의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진리를 발견하면 그런 왕따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뉴스타트를 잘하면 자연히 왕따가 돼버립니다. 그렇죠? 이제 친구하고 술 먹지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자연히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란으로 왔는데 이 하란이 참 살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데라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예.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이 데라가 하란에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예. 주저앉아 버려. 그래서 이 우르에서 데라가 나올 때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로서 따라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따라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따라 나오는 것도 그것도 참 아브라함으로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자기 친구들 다 있는 곳을 떠나서 아버지가 떠나자는 거죠. 여러분 참 이 진리를 발견한다는 것은 이게 참 이런 일이에요. 떠나죠.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하고 아들 아브라함하고 아버지 데라하고 아마 많은 대화를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데라가 나올 때 벌써 아브라함은 결혼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성인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 아버지 사업을 독점 기업을 물려받으면 뭐예요? 그게 어디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걸 포기하고 아버지를 따라 나왔다면 그 아들도 뭐예요? 참 대단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읽으면 옛날에 제 생각이 나요. 이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거를 떠난 그런 기분이었겠구나. 그때 참 저도 마음 아팠거든요. 그때 저도 막 우리 집이 바로 바닷가에 있었어. 있고 너무 너무 아름다운 집이야. 정원에 정원도 이쁘고 거기에 막 수영장 있지요. 뭐 정말 그 집을 이삿짐을 싸가지고 그 집을 떠나는데 참 그래도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뭐예요? 중요하다 나한테는. 그거 없으면 못 떠나죠. 그게 최고인데. 그 당시 저는 그 동네 이름이 제가 살던 도시 이름이 뉴포트 비치입니다. 뉴포트 비치. 뉴포트 비치에 산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부러워해. 뉴포트 비치 모르는 사람 없어요. 미국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뉴포트 비치 그러면 이야 그 부자 동네. 그래요. 옛날에 제가 살 때도 멋있었는데 요새 가보니까 더 멋있어졌더라고. 그런데 이 뉴포트 비치 안에서도 이제는 이 마을들이 있어. 그 마을들마다 이제 특징이 있는데 그 마을들 중에 뭐 스파이글라스 힐이라든지 어디 해서 다 이 마을들이 있는데 그 마을들 중에 제일 사람들이 원하는 곳이 코로나 델 마라는 곳이에요. 아마 이 코로나라는 말은 크라운, 이 왕관이란 말이에요. 그 이 바닷가의 왕관. 어떤 데인지 알겠죠? 예. 네. 사람들이 꿈꾸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무슨 재미로 살았냐면 다 이제 맛있는 거 먹고 그다음 이제 백화점 가는 거야. 가가지고 다 예. 그때 제가 좋아했던 옷이 캐슈미어. 그 파키스탄 그 캐슈미어 지역에서 키우는 양털. 거기 산악지대니까 양털이 아주 부드럽고 따뜻하지만은 아주 가벼운 거. 착 걸치면 몸에 착 달라붙는 게. 그 뭐 월등하게 비싸요. 그럼 카드 다 꺼내는 거야. 꺼내면 이제 점원들이 주소를 불러달라 그래. 그때 이제 코로나 델마. 그러면 점원들이 My goodness. 막 부러워하고 그 재미로 살았다고. 나는 코로나 델마에 산다 말이야. 요새 서울 시골 하면 뭐예요? 청담동인가? 무슨 타워? 타워 팰리스? 뭐, 그럼, 뭐, 그러듯이.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참, 이 하나님이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 이 진리, 생명의 진리가 나는 더 좋다. 그래서 이제 떠난 거예요. 가나안으로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데라가 하란이 좋아가지고 여기서 22 성경에 다 나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27년간을 여기서 살다가 데라가 여기서 죽어버려. 데라는 더 이상 가나안까지 갈 생각이 뭐요? 없어가지고 그 지역이 아 여기 참 살기 좋다 해서 중도 하차를 했다는 역사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아브라함도 아버지가 여기서 주저앉아서 하란에서 재밌게 사니까 아브라함도 어떻게? 뭐 아버지를 떠날 수도 없고 따라서 거기서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70대가 돼서 하나님이 드디어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 가나안으로 가라. 이래서 77세인가 그때 75세. 75세 때 아브라함이 마누라를 데리고 떠나요. 그 아브라함이 그 하란을 떠날 때 기분도 내가 알 수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떠납니다. 떠난 후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떠났냐. 어느 날 밤, 아버지도 이제 돌아가시고, 분명히 아버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르를 떠났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목적지는 가나안인데, 그랬는데, 이게 하란에서 아버지 돌아가셨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뭐요? 만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그러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느 날 밤 많은 별을 보고 드디어 여러분 그 이 사단이 말입니다. 이 공기를 나쁘게 해가지고 밤에 세상에 별을 못 보게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새 태어난 이 우리
초원이 같은 사람들은 하늘에 별이 있는 점 잘 몰라. 그치? 그런데요, 진짜 별 보면 진짜 공기 맑은데 주위에 사람 안 사는데 가서 하늘에 별을 보면 우리 어릴 때 내가 우리 외갓집에 갔을 때 과수원에 가서 여름날 밤에 탁 이 멍석에 누워가지고 하늘 보면 뭐야? 와! 소리가 나. 막 얼마나 별이 많은지 몰라. 그거 한번 봐야 돼. 전에 한번 그거 텔레비전에서 그런 거 봤냐? 막 별이 막 쏟아지네. 강 같아, 별이 강. 그래서 그걸 뭐요? 은하라 그래. 은빛 나는 강이라 이 말이야, 은하가. 그래서 막, 그래서 그걸 은하수. 제가 한번 그런 걸 본 때가 언제냐면, 이제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을 한다고, 뭐, 카나다로, 미국, 뭐, 야, 곳곳으로, 좋은 곳, 아름다운 곳을 막 찾아다닐 때가 있습니다. 한번 요세미테로 갔는데, 아이고, 숙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세미테 공원을 밤에 빠져나와가지고, 밤중에, 숙소 찾으러. 숙소 찾다가 중간에 제가 아는 저 멋있는 바위가 있어. 그래서 그 바위를 들렀다 가자. 그래서 그 캄캄한 밤이야. 차도 하나도 안 되니까 주위에 불빛도 하나도 없지. 막. 그런데 막 내리니까 막 별빛만 뭐예요. 와. 그 바위에 올라가서 막 별이 막 이건 상상을 못한대.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본 거. 저 수많은 별 누군가가 만들었을 텐데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저분을 뭐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 하란에서 잘 나가던 사업을 뭐요 정리를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갈 바를 모르고 떠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요. 참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많은 일을 겪어요. 겪으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나와.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구원했어요? 우르로부터 구원했어. 그래서 어정쩡한 하란에서부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해냈어. 왜 구원해냈어요? 착하기 때문에 구원했어요?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을 그때부터 흠이 없게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냈을 때 그때는 아무 이유가 없어. 아무런 조건이 없어. 그저 하나님이 계신다. 그것만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나는 갈 것이다. 이것을 깨닫고 아브라함이 쭉 따라가는 그런 이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과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던가,
아도 성경에 이제 자세히 기록이 돼 있어요. 그거를 그 중에 제가 한 두세 가지만 추려가지고 이런 아브라함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다음 시간부터 보여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곡, 오페라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서곡이 있어요. 그래서 서곡을 여기서 끝내고 기대하시라.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한 인간을 이렇게 구원하신다. 예. 네, 이 조건적 사랑으로부터 구원해내는. 아브라함이 착해서가 아니야. 구원해내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아, 이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서, 아, 역시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되면서 생명을 받아 여러분의 유전자가 켜지면서 놀라운 생명의 치유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오늘. 인도하신 하나님, 가인을 선택하셔서 진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노아를 선택하셔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 진정한 행복은 쾌락과는 다릅니다. 이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사랑이 생명임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생명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곳을, 그 가나안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 그 노아의 자손들이 진리를 또 전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우상 숭배자가 되고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데라를 선택하시고 우르에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란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치유에 일어나 하늘 가나안에 이룰 수 있느냐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와 함께 하셔서 정말 이 아브라함이 가는 과정 속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